자, 유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미니카평 몇 편이죠? 이제 기억이 안 나요. 6편인가? 술사와 죽기입니다. 죽기와 술사. 죽기는 흑마한테 카드를 흡수당하고요. 술사는 죽기한테 오늘 이제 카드를 흡수당하기 때문에 관광객 효과로 인해서 오늘 죽기, 술사 카평하면서 자연스럽게 흑마 이야기도 하게 될 겁니다. 지난번에 봤던 흑마 관광객은 이제 죽음의 메아리를 즉시 발동시키는 그런 효과였어요 그죠? 죽음의 메아리를 즉시 발동시키는 그런 효과였기 때문에 죽음의 메아리를 즉시 발동시키는 소환사 다크 메아로우였기 때문에 오늘 이제 신규 죽기 카드를 보면서 흥마 이야기 특히 죽음의 메아리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가평 시작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자 전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설 엘리자 고어 블레이드 엘리자 고어 블레이드, 사마나 사삼, 언데드 해적, 죽음의 메아리. 이번 게임 내내, 내 하수인들이 공격력을 일러었습니다 사실, 죽음의 기사는 죽음의 메아리 가지고서 놀게참 많아요. 뭐, 그로울링도 있고, 뭐, 환생 부여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활도 있고,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맘만 먹는다면, 엘리자 고어 블레이드를 3번, 4번 발동시키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그리고 엘리자 고어 블레이드의 진짜 진가는 영능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 왜냐? 영능에 나오는 구울도내 하수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팔방 미인 전설이라는 거. 사마나 의 치고는 굉장히 괜찮은 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걸 고려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친구의 룬을 고려해야 돼. 1혈 1랭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 이제 뭐 신드라고사 같은 친구들이 이따위로 붙어 나왔는데 사실 혈랭은 연결점이 없어요. 하다못해 이제 뭐, 분행. 이거는 이제, 억지로 연결점을 만들었죠. 역병으로. 그리고 이제 뭐, 혈부. 혈부 이런 거는 뭐, 떡대 연결점이라도 있죠. 근데, 혈랭은, 진짜 그냥 없음. 그냥 없어요. 그냥 없기 때문에, 혈랭을 조건으로 달고 나오는 애들은, 항상 그랬듯이, 을에 무조건 111로 쓰게 되어 있어.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 고어블레이드는 사실상 111로 나온 거라고 봐야겠죠. 111덱 특히 이제 111 죽기는 여러모로 장기전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괜찮은 의일 것이다. 근데 한 가지 또 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그럼 과연 장기전가는 무지개 죽기 여러분들이 무지개 죽기 많이 돌려보셨겠죠. 이번 확장팩에하수인 공격력이 올라가는 게 큰가? 라고 하면, 그리고 뭐, 그로울링 같은 거, 넣을 건가? 라고 하면, 그건 아니긴 해. 룬 때문에 좀 쓰기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순수 룬 때문에. 룬이 잘못 나왔어, 내가 볼 때는. 부정 덱들이 쓸수 있게 해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냉부 내지는, 삼부가 쓸수 있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쉽게 나왔지. 일부러 혈부로는. 그리고 엘리사 고 블레이드가 들고 있는 이 무기는 도적 유물무입니다 나중에 이제 와우에서 군단 때 도적 플레이어가 엘리사 고어 블레이드를 폐퇴시키고 이 공포의 검을 뺏어가요. 그래서 도적 유물무기로 써먹습니다. 이제 도적 유물무기 중에 이미 하스스톤의 카드로 있는 게 있죠. 왕의 파멸. 이미 하스스톤의 카드로 있는 왕의 파멸이 이제 현재 하스스톤에 있죠. 정확히는 이제 국왕 시의잔데 근데, 구광시혜자 말고, 왕의 파멸이라고, 구광시혜자랑 똑같이 생긴 무기가 있어. 와우 설정상 그렇대. 그래가지고, 왕의 파멸이 있다. 뭐, 이게 구광시혜자가 맞냐, 왕의 파멸이 맞냐, 뭐, 이런 잡설이 있는데, 그거는 또, 너무 딥하게 와우 스토리 이야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아무튼 간에, 그런 친구다. 자! 다음 카드 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흑마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흑마는, 흑마는 맛있게 쓰기 힘들긴 해. 근데 흑마는 룬 조건이 사실상 없는 거거든요? 흑마는 룬 조건이 사실상 없는 거야. 그러니까, 흑마 관광객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레니아원님, 흑마가 관광객 넣으면, 룬은 얻게 됨?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룬이 똑같이 작용해요. 룬이 똑같이 작용하는데, 대신, 흑마는 죽기 카드 9종만 사용 가능하잖아. 그래서 애초에, 룬에 대한 제약이 적은 편이야. 그러니까 흑마는 사실 1랭, 1혈이든 뭐든 사실 알바가 아님, 흑마는. 그죠? 그냥 맘마 먹으면 넣을 수 있는 거. 어차피 카드가 9종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흑마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룬 조건이. 이게 룬 조건이 혈랭인 게 빡센 게 죽기한테나 빡세지, 흑마한테는 빡세지 않아. 근데 그건 있죠. 그래서 흑마도 하수인 공격력 올려서 뭐함? 라고 하면 할 말이 없긴 해 약간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부정론으로 나왔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악사 같은 애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토큰 숫자가 겁나 많은 이게 딱 부죽이나 악사 같은 애들이죠 근데 엘리자고 어블레이드가 룬이 약간 좀꼬로막게 받았다 라는 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죽음의 메아리 카드가 또 나왔습니다 이마나 일사 언데드 해죠 내가 중매 하수인을 낼 때마다 그 하수인에게 환생을 부여합니다. 사실상 중매 두번 발동시키게 하는 카드죠. 홍보 카드인데. 사실 죽기는 이런 카드가 크게 필요 없거든? 왜냐면, 1만화로 중매 두번 불리는 그로울링 같은 애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죽기한테는 필요한가 싶어요. 얘는 그냥 흑마스라고 준 카드죠. 그냥 사실 그, 흑마스라고 준 카드 아닌가? 죽기는 사실 그다지 필요 없어, 이런 카드가. 그치? 이코 장소 환생부여도 있잖아, 죽기는. 죽기는 많아. 이코 장소 환생부여도 있고, 죽매 두번 불리는 그롤링도 있고, 아니, 물론, 아니, 레니언이 언데드가 아닌 죽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아니, 근데 또 그롤링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죽기가 쓰기에는 애매해. 죽기는 이미 죽매 불리는 카드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사실 죽기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죽음의 메아리가 뭡니까? 지금 현재 메타에서는 단연 철, 창살머리죠. 근데 이 새낀 9만하란 말이야. 9만하 맞지? 그렇기 때문에 8만한가9만하 맞죠? 8만하에요8만한데도안 쓰는 거야. 개구리네. 8만하면쓸순 있겠네. 하지만 그래도 그롤링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살머리랑 연계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하려고 랬는데 연계는 되네. 하지만 여전히 구리다. 얘는 흑마카드죠. 일단 대가리부터가 보라색인 게 흑마카드처럼 보임. 너무. 너무 대가리 색깔 편향적인 말인가? 대가리 색깔이 보라색인 것부터가 일단은 굉장히 흑마처럼 보입니다 약간 흑마가 직업카드 도적한테 뺏긴 것처럼 흑마도 갈취 시도 중인 거죠 죽기한테서 죽기는 제대로 쓸 각이 거의 안 보인다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자 죽음의 메아리 카드 2만화 2속공 중매 환생능력이 있는 1일 공포사냥개를 소환합니다 그러니까 2속공에 11에 11이 또 나온다는 거죠. 야 이거는 근데 그냥 좋은 정리기 아닌가? 그냥 좋은 카드 아님? 이게 흑마가 1뎀 툴이 많긴 해. 그러니까 레니어님 1뎀 툴이 뭔가요? 1뎀 툴이라는 거는 필드 싸움을 할때 대단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데미지를 이제 1에서 2 그냥 1만 치긴 좀 애매하니까 1에서 2 적게 주면서 교환비에 윤활유를 발라준 예컨대 이제 악사 영능 뭐 이제 법사 영능 죽기 영능 그리고 이제 카드로 치자면 1만화 1일 이제 중매달린 친구들 당장 지금 정규에 있는 걸로 치자면 이제 팔 하나 없는 좀비 있잖아요 드루 드루 1일 3번 나오는 친구 아니면 옛날에 이제 뭐 유령 들린 거미 이런 애들이 이제 1뎀 툴이랑 말이에요 이런 애들이 필드 싸움할 때 은근슬쩍 1데 인지를 추가해 줌으로써 정리 안될걸 정리되게 하고 예컨대 이제 5 같은 거 4뎀 플러스 1뎀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이게 굉장히 아기자기한 필드 싸움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란 말이죠 근데 흑마 같은 경우는 1뎀 툴이 많긴 해 예컨대 이제 하다못해 고리도 있고 그리고 그 발굴덱이 아니어도 그 발굴 1뎀 쓰는 덱들이 간혹 있잖아 그래서 1뎀툴이 없는 건 아니긴 함 흑마가 근데 당연하다는 듯이 흑마 이야기를 먼저 하네요 중매 카드라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흑마가 쓸 카드는 아니지 그리고 흑마는 약간 파격적인 중매를 원하는 거야 중매로 환생 1일 달이 소환하겠다고 대개 관광객 넣는 게 아니라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파격적인 중매를 원한다는 가정하에 흑마는 이거 안 쓰죠 흑마는 그냥 1뎀툴이 필요해 그럼, 딴거 쓰고, 그리고 컨덱이, 2마나이뎀 정리기가 필요해. 그러면, 그, 2마나이뎀 생읍, 그 친구 쓰겠죠? 그 식물? 그렇기 때문에, 흑마가 쓸 친구는 아니고, 죽기가 쓰냐라고 봐야 되는데, 죽기는, 난 그게 훨씬 좋아 보이는데? 그냥, 광산이 훨씬 좋은 거 아니에요? 1111 플러스 1111? 이게 훨씬 좋잖아. 개인적으로는 좀 공포 사냥개는 당연히 뭐 언데드 야수겠죠. 네, 역시 언데드 야수는 아니, 광산이 아니라 채광이구나. 채광, 채광이 훨씬 낫지 않을지. 둘다 쓰지 않을까? 아니 근데 고어 블레이드가 있다고 생각해도 채광이 더 좋아요. 왜냐면 공포 사냥개에는 속공이 없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그러니까 채광은 앞에 아니, 그러니까 뒤에 속공이 달려 있는 거. 정확히 말하면 돌진이죠. 최강은 뒤에 공격권이 달려 있는 거고 공포사냥개 조련사는 앞에 공격권이 달려 있는 거죠. 쓰임새가 다르긴 한데 그냥 전체적으로 최광이 더 좋은 카드가 아니냐는 거야 내 말은. 둘다 쓰는 건 어떨까요?까지 가야지만 얘가 쓰이지 않겠냐는 거지. 공포사냥개는 필드가 남는다고요? 근데 최광 자체가 그냥 체급이 워낙 좋은 카드라서 계속 제가 최광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체급 자체가 높은 카드라서 그냥 그냥 솔직히 말해서 하다 못해 그 얘기를 좀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게. 부죽이 아니면 쓸 이유가 있나? 부죽이 아니면 초반에 이런 필드에 남는 머시기 이지라를 할게 있나? 그러니까 지금 님들이 주장하시는 채광보다 좋은 점 필드에 남는다잖아요 근데 이지라를 사실 무지개 죽기가 신경 쓸 이유가 단 1이라도 있음? 없음? 단 1그램도 없어 무지개 죽기는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필드에 뭔가 남아서 버프를 바른다던가 이런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부정덱도 그렇고, 냉기덱도 그렇고, 혈기덱도 그렇고, 3덱은 죽었어요. 3룬덱은 죽었어. 3룬카드 한 장씩 야생 가면서, 지금 정교에는 3룬카드가 3장이거든요? 3룬카드가 6장이던 작년과 달리, 현재는 3장이기 때문에, 각각 하나씩밖에 없죠? 그러니까 메로우가르가 없잖아. 3부정은. 그러니까 3부정을 할 이유가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그냥 무덤의 힘 때문에 3부정을 돌릴 이유가 하등 없기 때문에 지금 죽기는 사실 무지개가 강제됐다고 봐야 돼요 너무 무지성으로 무지개 룬들을 강하게 줬고 플러스 3룬을 야생으로 통제하면서 2-1이나 1-1-1이 대세가 돼버림 이게 2024 핵심덱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이판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덱이야 이판 안에 못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덱이다 그쵸 룬 컨셉의 실패를 약간 인정하게 된 거죠 지금 3룬으로 약간 죽기를 세 가지 맛으로 즐겨보세요 라고 해서 낸 건데 근데 그게 밸런스 맞추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음의 기사를 이렇게 퉁 치고 그때그때 우리가 밀어주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선택이 아니야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선택이 아닌 게 2일 발굴죽기가 사기일 땐 2일 발굴죽기를 하시고 무지개 죽기가 사기일 땐 무지개 죽기를 하세요. 근데 이걸 누가 조절합니까? 블리자드가 조절하잖아요. 밸런스 팀이랑 카드, 설계 팀이 조절하잖아. 카드 제작 팀이. 어? 룬, 룬 설정하는 건 카드 제작 팀이 설정하는 거고, 밸런스는 밸런스 팀이 조정하는 거란 말이야. 결국에는 이거는 밸런스 팀, 아니, 밸런스 팀이래. 블리자드가 조정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지를 늘렸다고 보긴 힘들죠. 원래 죽음의 기사의 룬이라는 게, 죽기 룬이라는 게, 죽기를 세 가지 맛으로 즐겨보세요. 였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거지. 밀어주는 것만 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된지 오래됐어요. 이미 이번 연도는 항상 그래왔죠. 작년 12월부터 이랬지. 그렇기 때문에 공포사냥개 조련사는 장점이 이기 힘들 것 같다.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자 놀랍게도요 주음의기사는문 닫았습니다. 끝. 자 흑마 여러분들 꺼지쇼 꺼지쇼 이제 없어요 종매 카드. 그러니까 흑마가 관광객 쓰는 이유. 아까, 2마나 일사, 환생부여 쓰려고. 관광객은 그럼 왜 쓰죠? 이제 흑마에 있는, 흑마에 있는 중매 가지고서 덱을 짜야 된다는 건데.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죠? 자, 중매 카드는 끝났고요. 그나마 유사 중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나마 중매. 하수인을 죽인다에 관련된, 그나마 아, 관련 있는 카드. 미니팩에 준다고. 그게 예니다 지평선의 끝호. 사마나 오내구도 사마나 오내구도는 1 모든 적에게 3피해를 무작위로 나눠 입힙니다 신비한 화살이죠 아고나수인이 죽은 후에 장소를 다시 엽니다 사마나 오신비의 화살인 거예요 근데 아고나사 아고나수인이 죽을 때마다 장소가 다시 열리는 카드 한 장으로 15딜이라고 하기에는 근데 항상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이게 본체딜로 들어가긴 힘들 거예요 웬만해선 정리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냉기죽기처럼 물론 지금 정국에 냉기죽기가 있진 않지만 그냥 예시로 드는 거예요 어그로죽기가 쓸 카드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무지개죽기 같은 미드덱이나 약간 컨덱에 발 걸쳐있는 애들이 쓰는데 그런 카드겠죠 근데 그럼 좀 애매하긴 해 카드 한 장으로 15뎀? 이런 거는 사실 하스스톤에 지금 꽤 있어요 하스스톤에 그런 카드들이 적은 것도 아니야 와 카드 한 장이 어떻게 15뎀이라고 하기에는 본체를 다 쳐야 의미가 있지 근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본체를 다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보세요. 아구나 수인이 죽으면 리필이잖아. 아구나 수인이 죽으려면 어케 리플을 해야 돼. 내 하수인을 상대 하수인에 갖다 박아야 리필이 되잖아요. 내 아구나 수인을 내 턴에 죽이려면 갖다 박는 게 제일 쉬운 수란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있는 내 하수인에 주문을 갖다 박는 게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내 하수인을 다섯 번 죽인다라는 거는 끝토를 쓸 때마다 상대방 하수인이 안 죽고 필드에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상대편 상대방 필드에 하수인이 얼마나 많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럴수록 상대방 본체에 데미지가 들어갈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평선의 끝토 본체 데미지 15 아니냐라고 하면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 정리로 쓰이는 게 훨씬 많겠죠. 하수인 갖다 받고 눌러서 신비한 화살. 갖다 받고 눌러서 신비한 화살. 이제 눌러서 신비한 화살. 이제 이지랄로 제이 쓴다는 건데 그렇게 쓰면 좋은 카드가 아니야. 그러면 하수인에만 들어간 게더 좋았지. 그럼 개사기였겠죠. 이게 만약에 개사기가 되려면 하수인에만 들어갔으면 그런 개사기였겠죠. 그럼 무지개 주기가 다 씁니다. 그냥 슈퍼급 정리기 근데 블리자드는 사기로 주는 걸 꺼렸기 때문에 무작위 적에게 준다고 했죠. 신비한 화살로 줬죠. 그래서 막상 정리로 쓰일 때도 유쾌하게 쓰이지 않아. 그래서 이거는 좋은 카드긴 한데 사람들이 예측하는 와 어떻게 4만화 15뎀? 그렇게 쓰일 일은 절대 없고 그냥 정리기의 한계를 보여주는 카드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쓰일 정도의 스펙이긴 한데 내가 볼 때는 쓰일 정도의 스펙이긴 하거든요. 난 쓰일 거라고 생각하긴 해. 말은 이렇게 했지만. 무지개 죽기 자체가 애초에 게임을 긴 텀으로 보는 덱이기도 하고 미드 덱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쓸것 같기는 한데 근데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빠질 수도 있다 생각해. 그렇게 썩 좋은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해 장소가 주공 영향 받냐고요? 당연히 안 받습니다.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명치에 들어가서 필카 같다고요? 그 설명을 방금 한 거죠. 명치에 들어갈 일이 없다라는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가 명치에 15뎀 꽂으려면 한 턴에 절대 15뎀 꽂을 수가 없어요. 다섯 턴에 나눠서 쓰거나 세네 턴에 나눠서 15뎀 써야 돼. 근데 카드 한 장으로 다섯 턴 내지는 세네 턴에 걸쳐서 15뎀 주는 카드는 많아요. 그런 카드는 깔리고 깔렸습니다. 지금 하스스톤이 그리고 힐이 워낙 센 메타기 때문에 나눠서 데미지를 준다라는 윈플랜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래서 실제로 출시 전에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출시되고 나서 똥된 덱들 꽤 있잖아. 데미지가 엄청 세서 뭐 10턴에 1 0 0뎀 주기 가능. 이제 이런 덱들이, 아, 최근에도 미니팩에 뭐 있었는데? 뭐였지? 뭐 있었는데? 아, 기계전사! 맞아. 맞아요 아딱 그거였어요 미니팩에 기계전사 폭탄 넣는거 근데 힐이 워낙 세기 때문에 아니 당장 생각해봐요 기계전사는 카드 한장으로 2 0댐3 0댐도 박아요 왜굴인데 그러면 그 덱은 그걸 상대방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 지평선의 끝호로 상대방 본체만 치려면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 필드 싹싹 지우면서 써야 돼요 근데 지평선의 끝호가 어그로 덱에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자 끝호를 본체 치게답시고 정리하고 자빠진 게 손해예요, 어그로댁이면. 미드덱이면 얘가 본체를 칠수 있을 리가 없음 그러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진. 오히려 본체 들어가는 게 손해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줘야 돼요. 맨날 이제 본체 들어가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 내가 진짜, 수도 없이 인용하는 거. 그 옛날에 그 샷건 리노. 옛날에 샷건 리도 처음 공개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구리다 그랬어요. 놀랍게도. 그때 당시에 갤러리에서 워스트 카드에 들어가고 그랬어. 근데 출시되고 어땠죠? 존다개사의 카드였죠? 말도 안 되는 카드였단 말이에요. 이게 6만화 사류 10댐 하수인만 주는 거였나? 말도 안 되는 카드였단 말이야. 놀랍게도 이게 놀림당했다고 처음 공개됐을 때. 본체 안 들어간다고. 오케 이게 이 샷건 리도가 몇 년도 카드지? 오케이2010몇년 카드가 그 고폭법보다 구림? 이지랄에 었단 말이야. 5만아 5사 본체 들어가는 5뎀 그니까 러 그냥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본체가 들어가서 좋은 게 있고 본체가 들어가면 구린 게 있어. 내가 볼때 지평선의 끝토는 본체 들어간 게 구리다는 거지. 그래서 1 5뎀으로 후하게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조건 자체가 필드 교환이 일어나야 되기는 교환이 있기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필드 교환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필드가 깨끗하게 지워져 있을 리가 없다는 라 거죠. 무조건 끝토는 상대방 하수인을 칠 거라는 거지. 근데 상대방 하수인을 치려고 쓰려면 상대방 본체를 치는 게 페널티라는 거죠. 상대방 본체를 치려고 끝토를 쓰면 교환을 해야 된다. 조건이 페널티고 상대방 하수인을 정리하려고 끝토를 쓰면 본체 에 들어간다. 는 사실이 페널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토를 어그로로 쓰면 아래 줄이 페널티고 끝토를 컨트롤로 쓰면 위 줄이 페널티라는 거야. 그래서 후하게 주는 거예요. 데미지를.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칸이기 때문에 4화나 15로 후하게 줄 수밖에 없었던 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쓰일 수도 있어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쓰이는 정도 선에 있는 카드라고 봐. 근데, 근데 안 쓰일 수도 있어. 야, 어떻게 이런 카드를 줬냐? 막 커뮤니티에서 호들갑 떨잖아. 절대 그 정도 카드는 아니어 보임. 절대 그 정도 카드는 아니어 보임. 사기 카드 반열에 들을 수 없는 카드. 딱, 어느 정도로 보이냐면요. 그거, 기억나요? 이번 학팩에, 3만화 33, 룸 들어간 것만큼, 추가 효과 얻는, 재봉사. 얘가 이제 되게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잖아. 딱 이런 느낌? 딱 이런, 스이는 선에 걸쳐있는 정도의 카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구리단 건 아니다. 어. 제 카평 여러분들 오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론보다 구리다. 여론보다 좋다. 이거 이제 제가 카평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편이에요. 근데, 얘컨대 이런 경우가 있어. 여론상으로는 120점 카드인데, 제가 볼땐 90점인데요. 근데, 90점이면 쓰긴 쓸 듯? 이러면 이제, 아니, 쓰긴 쓸 건데 왜 이렇게 오래 말함?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걸 설명하는 게 오래 걸리는 거지. 단골 기질이라기 보다는, 아니, 제 의견을 말하는 거죠. 단골이면 다 반대로 말해야지.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아, 놀랍게도 중매 카드가 한장더 있었네요. 이제 자연스럽게 컨셉을 넘어가야겠다. 죽기가 이번에 컨셉을 두 가지를 받았어요. 오랜만에, 냉죽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번 냉죽? 좀 이상해요. 옛날처럼, 템포 땡겨서, 상대방 하수인이 무력화하고, 본체만 때리던, 어그로 덱이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올뉴 냉죽 덱. 냉죽 리뱀프.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중매 카드니까 흑마가 쓸수 있죠? 보겠습니다. 3마나이 언데드 해줘 중매. 무작위 적셋을 빈결로 만듭니다. 이것도 저신게, 적인 이것도 적인게 띠껍죠? 예컨대 이제 메네실이 적에게 들어갔다 생각해봐 하수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방금 그 카드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어요? 적에게 들어가는 게 손해일 수 있다라는 게 얘도 옛날 냉죽이었으면 적에 안 들어간 게 좋았겠지 근데 애매하게 적에 들어가게 만든 이미 빙결 상대라면 대신 피해를 5호 줍니다 근데 올뉴 냉죽은 다르다 리밴프드 냉죽은 다르다는 거지 적에게 들어가는 게 이득이야 아니, 내년이 그게 뭔 소린가요? 상대 본체가 칠수 없는 예컨대 마법사 같은 직업한테는 본체가 얼리는 게 하등 의미가 없는데, 냉혈의 약탈자 중매 빈결 효과가 상대방 본체에 빠지는 게 이득이라고요? 왜 이득이냐? 이미 빈결 상태라면 상대방에 대신 피해를 오줍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이걸 이용해서 샷건을 쏠수 있는 냉혈의 약탈자 플러스 아까 이제 중매 카드에게 환생부요. 이제 이것까지 해가지고 그냥 냉혈의 약탈자 플러스 스스로 필드 희생. 이제 그런 거 쓰는 거죠. 모독 같은 거 쓰는 거죠. 이래가지고 약탈자를 따다다다다다다다다 쏘는 거임. 예컨대 이제 콤보를 어떻게 할까? 이마나 환생, 약탈자, 약탈자 그리고 필드에 있는 무언가일 됨 약한 그거 같네요. if 설명하는 거 같네요 옛날에. 내가 마침 가지고 있었던 방어도 10. 그니까 그거 이야기하는 것 같네. 마침 있었던 일체력 하수인. 그러면 여기다 모독. 그러면 딱 10만 하죠. 그러면은 4번 쏘는 거니까 한번 얼리고, 첫 번째가 얼리고, 나머지가 쏘는 거죠. 그러면 1 5뎀 근데 지금 이거는 너무나도 허접하게 생각한 거고, 여러 가지 생각되어 있는 콤보들이 많다 이거야. 여러 가지 생각되어 있는 콤보들이 생각보다 많다. 특히 이제 해외에 원턴 캐콤보만 연구하는 일본인이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트위터에 올려놓은 그게 이제 또 트위터뿐만 아니라 이제 돌계래도 이제 수입이 됐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플레이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돌계럼이 만든 거예요. 이런 식의 콤보도 가능하다는 거. 모닥불을 써 중매 하수인 코스가 감소되잖아. 약탈자 영코로 돼. 그러면 약탈자가 죽겠죠. 상대 본체를 얼려딱 메로우를 내. 그러면서 크라켄으로 먹고 어쩌고 저쩌고 지랄지랄 해가지고 이걸로 이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물론 좋을진 모르겠어요. 그냥 소냐 자유세랑 자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소냐 자유세는 범부였지만 소냐 선물은 실제로 좋았잖아요. 실제로 티어대이었단 말이야. 미니팩 출시 전까지. 프로들이 이거 가지고 1위도 찍고 그랬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거는 버틸 수 있냐. 야 원턴킬이 가능하냐는 중요하지 않고 버틸 수 있냐가 중요한데 흑마가 거기까지 버틸 수 있냐 원턴킬 파츠를 대개 뭐 여섯 장열장 넣고서도 버틸 수 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안될것 같다 이네요. 될 리가 없다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준 거죠. 그러니까 아니 레디아오님올뉴 냉죽이라면서요. 왜 흑마 이야기만 함? 재밌게 쓸수 있는 게 중매 2회, 아니면 뭐 이제 환생 부여 아니면 이제 중매 코스트 3코 감소. 그러니까 재밌게 쓸수 있는 게 전부 흑마한테가 있어. 얘도 좀 흑마 카드 같은. 스도 문제 아닌가요? 빙정 마냥 느리게 날려서 오뎀 면 시간 부족해서 못 같은데. 아니 한 번에 세 명한테 쇽 날리면 되죠. 한 번에 세 명한테 쇽 날리면 되지. 애초에 중매가 세 명한테 날린 건데. 뭐 아무튼간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 동지 카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의 중매 파트를 이용한 흑마덱도 가능하지만 이 친구의 빙결 파트를 이용한 죽기덱도 가능해. 이제 빙결 파트너들을 보겠습니다. 자 빙결 파트너들 나와주세요. 자첫 번째 이마나 이냉. 자 이냉 나왔습니다. 대놓고 냉죽하라는 거죠. 무조건 냉죽하라는 거. 야 이건 1, 1, 1에 못 씁니다. 이룬이라는 게 강제되어 있죠. 이마나 냉기. 캐릭터를 빈결로 만듭니다. 빈결 상태인 캐릭터 수만큼 카드를 뽑습니다. 자 2마나 아까 그거랑 연계하면 무려 3드로 무려라고 해야 되나? 암튼 3드로 아 그러네. 얘도 빈결을 만드니까 4드로 2마나 4드로 근데 그러면 상대 필드 최소한 하승이 3발이 있어야 돼. 상대 필드가 3발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4드로 상대가 필드 안 내줄 수도 있죠. 200 상대로 서리고령의 분노 정규 없을 건아 있을 겁니다. 서리고령의 분노 정규 있지 않나? 유일한 3룬 카드가 그거죠 서리고룡의경로가 정규에 있긴 한데 네, 데스위스퍼가 갔을 거예요 아마 아무튼 재미있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냉죽이 좀 이상해 다음 카드까지 봐야 설명이 가능함 냉죽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냉죽 지원 카드예요 자 마지막 냉죽 지원 카드 4만화 4사 언데드 빙결 상태인 캐릭터가 있으면 1만화 4사가 됩니다 약간 빙결 버전 행복한 골 그러니까 지금 블리자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냉죽은 뭐냐면요. 블리자드가 생각하는 올류 냉죽. 이건 뭐냐면 유사 위니 응마인 거죠. 유사 위니 응마인 거야. 그러니까 냉죽을 짜는데, 원래 옛날 냉죽은 필드 싸움을 무시하고 철저히 본체 데미지만 치면서 이제 빈결로 필드 싸움 대충 뭉개는 그런 덱이었잖아요. 번 덱이었단 말이야. 근데, 블리자드가 생각하면 올류 냉죽은 이제 선원의 무법자 같은 거 써서, 선원의 무법자나 아니면 아까 봤던 그만화나 빙결카드 이런 거 쓰면서 초반부터 필드를 만들어 나가는, 초반 필드를 만들어 나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그로덱들은 을에 이제 저마나 고효, 저마나 효율 좋은, 위니 카드를 내다 보면, 그러니까 1만화 사사 따위를 내다 보면, 1만화 사사잖아요 얘는? 자역이 이제 좋은 교보제죠? 자역이 그렇다시피 손패가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 방금 봤던 그 카드를 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그, 그것처럼 쓰라는 거죠. 흑마한테 주는, 그 1만화 3자의 이드로 그것처럼 쓰라는 거죠. 될것 같으신가요? 제가 볼때안될것 같은데. <laughs> 절대 지옥이가 있는 냉축을 다시 보활시키기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아무튼, 무려 세 장이나 밀어줬다는 거야. 냉죽을. 무려 세 장이나 밀어줌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볼때 냉죽이라는 컨셉은 죽고, 세 장이나 받은 냉죽 컨셉. 이거는 개같이 멸망. 그리고, 아예 술사 담당 죽기 안 갔습니다. 일단 술사 카평 보시면 아시겠지만, 술사는 여전히 술사 담당자가 하고 있어요. 그거 딱 보면 압니다. 그냥 가관이에요, 술사.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짬통으로 받았다고 하면 안 돼. 아니, 컨셉 두개 받았잖아. 중, 죽매 컨셉이랑, 죽매로 이제 토큰 컨셉이랑, 그리고 냉주 컨셉. 두 개, 고작 두개 받아놓고서 지금 뭔 징징을 하는 거야. 죽, 죽기 유저들이 아직 술사맛을못 봤구만. 이따 보세요, 이따가. 자, 그렇기 때문에, 세장이라 받은 냉주 컨셉은 개같이 멸망하고, 냉혈의 양탈자가 오히려, 혼자 살아남아서, 흑마가 어떻게쓸수 없나? 이거를 이제 열심히 연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자 죽기 카드 이제 거의 다 봤나요? 아 맞다 죽기 카드 레니아님좀 적은 것 같은데요? 그 관광객 기억나시죠? 똑딱이 옛날에 봤던 거 이따 주술사 보면서 속성 뭐 받았는지 세볼 거예요 시체 콘 기억나시죠? 시체 콘자야 이제 시체 콘에 실마리가 풀리네 생각해보니까 야 이거 시체 콘 그때 뭐라고 카평했었죠? 아니 냉죽은 애초에 시체가 모자란데 어켓음이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블리자드가 계획한 올류 냉죽. 리뱀프드 냉죽. 냉죽 리워크. 이게 뭐였냐면, 하수인 반, 번딜 반인 거야. 그래가지고 시체가 많은 거지. 약간 유사, 유사 위니응마라서. 이렇게 보니까 더 구리네. 제가 볼때 시체 코는 아무리 봐도 112더잘쓸것 같아요. 112도 쓸지 모르겠는데, 그냥 냉죽이란 컨셉은 내가 볼때 망했고, 그나마 얘는 1랭기라서 약간 111에 고려할 법 하다 정도? 근데 고려할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자 이제 죽기 마지막 카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구울들의 밤 이게 사마나 무작위적을 구, 공격하는 영면 구울을 다섯 소환합니다 이게 뭔 드립이냐면요 영어로 ghouls night에요 그러니까 걸스 나이트. 야 그래가지고 이제 역회로 그려놓은 거임 여자 애들이 이제 파자마 파티 해가지고 베개 싸움하는 근데 이제 발음 드립을 친 거죠. 그걸스 나이트를 구울스 나이트로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플레이버 텍스트도 헐, 이거 진짜 대박. 이제 이지랄 하고 있는 거. 마지막 카드를 이제 당당히 장식하는 드립 카드.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단 너무 구린데요. 그냥 조절 안 되는, 조절 안 되는 그거잖아. 윤작이잖아. 근데 그나마 좀 쓸만한 게 바로 엘리자. 윤작과의 차이죠 엘리자와 함께라면 본체 데미지를 칠수 있다.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엘리자 아까 기억나시죠? 엘리자 뭐였죠? 1랭 1혈이었죠. 그러면 얘까지 넣으려면 무조건 1 1로 써야 돼. 그러니까 분리자드는 이미 알고 있어. 엘리자는 1 1 1 카드란 걸 알고 있어. 1랭 1부 분리자드는 1랭 1혈 일부로 내는 주는 거나 1랭 1혈로 주는 거나 근본적으로 같다.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이게 부정 달고 나온 거부터알수 있죠. 근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이두 개의 조건은 왜냐면 어차피 혈랭으로 섞이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봐야 돼111 죽기가 후반에 엘리자를 죽매를 뭐 어깨 여러 번 터뜨려서 구울들의 밤두 장으로 상대방을 끝내는 심지어 두 장도 안돼 왜냐면 이게 구울들이 공격한 다음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공격한 뒤에 죽습니다 였으면 오히려 이거를 탄환으로 쓸 텐데 상대방 본체 공격하고 필드에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7번 공격할 수 있는 거야 상대 본체를 최대 10번이 아니라 7번 공격할 수 있는 거예 그러니까 이게 구울드레밤이 공격하고 죽습니다였으면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울드레밤 구울드레밤 생성된 구울드레밤 막 이지랄이 가능했는데 그냥 공격합니다라서 상대방 필드가 비어있고 본체를 쳐 상대방, 피, 상대방 본체를 치려면 필드가 비어 있어야 죠 이전에 사용한 구울들의 밤에서 나온 토큰이 이제 필드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7번만 본체 가격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러면 엘리자를 중매를 여러 번 불리는 불편한 윈플랜을 추구할 이유가 있나요? 아니 111은 애초에 윈플랜이 없는 것도 아니야. 헨리야, 딸깍 하면 그냥... 헬리아가 30 데미지 만들어주는데, 그냥 카드 한 장으로 엘리자를 씹, 내가지고, 그냥, 불려야 한다. 그걸 이제 막 무슨, 그로울링을 해가지고, 뭐, 환생을 부여해서, 뭐, 구울드레밤 토큰을5 데미지로 만들어서, 막, 이지라를 할 이유가, 사실 있냐는 거죠. 근데,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얘를 엘리자 없이 그냥 쓸 거면, 그냥, 윤자 카미호환이죠. 그냥, 조절 불가능한 윤작이죠. 그냥, 분노 조절 불가능 윤작이죠. 윤작은 죽지 않냐고요? 윤작은 죽는 게 상관없죠. 어차피 교환하려고 내는 건데. 구울들의 밤을 깔아놓으려고 미리 낸다? 그것도 말도 안 돼. 1일 토큰 다섯 마리 내려고 4바나를 지불한다? 너무 구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쓰임새끼 개가 세계, 다 구려. 엘리자 불리기 윈플랜으로 쓴다. 왜? 2. 정리기로 쓴다. 조절 불가능한 윤작. 3. 필드 미리 내놓기로 쓴다. 사마나 1 1 5토큰 네. 이게 어떤 쓰임새가 있죠? 셋다 쓰레기로 보이는데 저한테는 사마나 오시체 생성이요. 와, 사마나 오시체 생성 그걸로 야생에 있는 메로우가를 가져와 가지고 몰래 가져와서 내면 되겠다. 그죠? 너무 이게 성능이 참 애매하게 나왔어. 얘가 얘네들이 죽었어야 돼. 아무리 생각해도 공격하고 죽습니다. 였어야 돼. 그랬어야 이제 실효성이 있는데. 아니, 얘네들이 공격하고 죽습니다였으면, 엘리자가 4 번만 터져도, 50댐이에요. <laughs> 엘리자가 두 번만 터져도, 30댐이야. 그럼 실효성 있지, 미쳤지. 구울들의 밤두 장, 원턴 킬 가능하죠. 근데, 지금 좀 애매하네요. 죽기 이번 학팩, 솔직히 맛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참 애매해. 맛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또111할것 같아. 그냥, 평소처럼 111 하고, 평소처럼 미드레인지 하고, 요사 컨트롤 하고, 불리해지면, 패서 못 이기면, 헬리아로, 플랜 B. 그냥 평소 모습대로 할게 너무 뻔해. 자, 이제, 술사를 보겠습니다. 술사 이제 우승벨 당당. 이번 악팩, 우승벨 당당. 술사가 지난 악팩에 신카드를 잘 받았죠? 지난 악팩에 성능은 구렸지만, 그러니까 현재 말하는 거예요. 성능은 구렸지만, 신카드는 잘 받았어. 그건 부정 못해, 사람들이. 신카드를 잘 받은 거랑, 직업 성능이 메타에 안 맞아서 구린 거는 사실 엄연히 다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분명 신카드는 잘 받았거든요, 지난번에. 근데, 이번에는, 술사 담당이 오랜만에 이제 참지 못했죠. 그거 아시나요, 금임? 그 원피스에, 오다 H로, 선생님이, 작가님이 이제, 멋진 미형의 캐릭터를, 내다 보면, 참지 못하고 해방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냐 그 과학자 그런 거를 낼 수밖에 없다 한 번씩 그런 캐릭터를 낼 수밖에 없다 근데 배가 펑크 것처럼 그런 드립 아세요 약간 술사 담당자가 약간 그런 거예요 평범하게 줄 때가 있거든 평범하게 줘 1년에 한학 1년에 한 학팩 정도는 평범하게 주는데 한 번씩 해방 그러면 이제 개짬통으로 주거든요 이게 짬통이야 술사야 쉽게 주는데 술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학팩이 딱 그런 학팩이거든요 자 첫번째 전설 먼저 봐야겠죠 당연히 자 캬바레스타 카레스 5마나5 나가 내 손에 있을 때 서로 다른 주문 속성을 둘 내면 변신합니다 자 변신이 겁나 많아요 일단은 카드를 두장 뽑고 적 영웅에게 6뎀을 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카드를 두장 뽑고 빈결 상태로 만드는 게 있고, 근데 이게 섞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섞인 게 아닌 안 섞인 거를 봐야 쉬워. 자, 두장 뽑습니다가, 두장 뽑습니다가 그거예요. 그 뭐냐, 비전이에요, 비전. 자, 그리고 육댐 줍니다가 화염이에요, 화염. 빈결로 세명 만듭니다가 냉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도발을 얻습니다가 자연이에요, 맞죠? 어, 이게 자연이었어. 그리고 생명력을 회복시킵니다가 신성이고, 무작위적 둘 처치가 이게, 이게 암흑이었나? 지옥이었나? 나도 그거 글을 봐야 돼.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내가 다못 외움. 아, 모르겠다. 보면 알겠지. 광역 2뎀이 지옥이야? 아니면 무작위 둘 처치가 지옥이야? 둘다 암흑일 수도 있고, 지옥일 수도 있어. 암흑이 하수인 처치예요 확실한가요? 자, 암흑이 하수인 처치고요 지옥이 적 하수인 광역 2뎀입니다 그래서 7개 맞죠? 어, 7개잖아. 1, 2, 3, 4, 5, 6, 7 어, 이렇게 7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카바레스타 카레스가 드로우 되고 가장 먼저 쓴 주문 속성 두개에 두 따라서 능력이 정해지는 거예요 카바레스타 카레스를 딱 내고서 가장 먼저 쓴 주문 속성 두개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일러스트는 안 바뀌어요 21개를 그릴 순 없었어 속성이 7개이기 때문에 7 곱하기 6 나누기 2 21가지의 카바레스타 카레스를 그릴 수 없어서 일러스트는 안 바뀝니다 주술사가 악사죠. 술사가 악사지. 그러면 악사한테서 지옥 가져올 수 있겠네. 그리고 흥와 술사 자체 암흑이 있어요. 어, 갓성비가 암흑이야. 그러니까 신성 빼고 다 신성 빼고 다 생성 가능. 신성은 그 친구 2만아 2삼, 중립 카드 그걸로 가능. 비전은 별의 소원. 개지랄이네요. 뭐 암튼 뭐, 암튼 뭐 가능해요. 그리고 이번 학팩에 생성 주문도 있어. 이따가 보면 압니다 아무튼 무지개 술사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때 이건 무지개 술사가 아니라 딱 정해서 하겠죠. 예컨대 이제 내가 토큰 술사야. 그러면 이제 버프 플러스 6뎀 아니면 이제 뭐 버프 플러스 드로우 약간 이런 식으로 사실 무지개 술사처럼 보이지만 딱 되게 정해서 하겠죠. 그러니까 무지개로 쓸 필요가 없어. 이거 7개 쓴다고 해서 7개 쓴다고 해서 7번 강화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무지개처럼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무지개술사라는 건가? 라는 건데 무지개로 할 필요가 없어. 되게 화염이랑 냉기만 넣고서도 카레스는 발동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건 정령감마랑 반대죠. 정해서 쓰라는 거야. 정해서. 블리자드의 의도는 그거야. 아무튼 블리자드의 의도는 이거다. 근데 어떻게 정하냐. 카레스로는 길이 안 잡히죠. 카레스는 일단 잡혀있는 길에 그 길을 강화하는 카드인 거지, 길이 되지 않아. 카레스 자체가 길이 될순 없어. 카레스 덱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자, 이제 불, 이제 술사가 어떤 덱 타입을 받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술사가 받은 지원. 자, 일단 첫 번째, 세일 앤 노래, 이만나 내가 이번 게임에서 시전하지 않은 속성에 무작위 주문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법 발견 곱하기 2에요. 마발 곱하기 2. 그러니까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카레스는 7번 쓴다고 7번 강화되는 게 아니라서 결국 정해진 대게 넣은 정해진 것만 써서 딱 내가 원하는 카레스를 만드는 것라고 제가 설명했죠. 그걸로 설명하자마자 응 아니야 라면서 세일의 노래를 내버리는 응 아니야 마법 발견 줄 거야 안쓴 속성을 쓰게 만들 거야 이즈랄 심지어 뭐 코감도 안 붙어 있어. 그냥, 었습니다 지랄 났죠? 자, 그러면, 다음은 과연 좋을지. 뭔가 찾아보겠습니다. 윈플랜 뭐가 있을까요? 자, 다음 카드. 자, 다음 카드. 3만화 자연주문. 타고난 소질. 무작위 나가와 주문을 얻습니다. 그 카드들의 비용이 1 감소합니다. 카레스 나가 아님? 그니까, 러 지금, 술사 카드 제작자가 말하는 거예요. 카레스 나가 아님? 나가 맞죠? 카레스 나가예요 카레스 나가니까, 오! 나가술사 밀어주면 되겠다. 나좀 천잰 듯? 나가술사를 갑자기 밀어주는. 그러니까 카레스는 분명 정해진 속성 타입으로 정해진 카레스를 만들어서 써라. 그리고 이 새끼 나가지만 나가댁은 아님. 어. 나가랑 아무런, 나가 종족이랑 아무런 호환작용 없음. 근데 이 카레스라는 카드를 딱 보고서 술사 카드 디자이너가 딱 생각한 거예요. 음, 일곱 가지 무가 무지개맛 속성. 음, 그러면 마법사 마법 발견 복붙 해주고 그리고 음 카레스 야얘 나가 종족이네. 그러면 랜덤 나가 생성 만들어주면 좋하겠다. 아 랜덤 나가 생성 나가 술사로 즐기세요. 좋댔죠? 그냥 벌써 카드 꼬라지만 봐도 일단. 어떤 덱을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힘. 그냥, 그냥 길을 밝혀주는 카드가 단한 장도 없는. 개지랄 났죠?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카드. 7만화 사사 나가 흥행사. 비용이 5인 무작위 하수인을 소환합니다. 이번 게임에서 내가 시전한 주문의 속성 종류만큼 반복합니다. 아, 카레스가 속성 쓴 만큼 강화가 안 돼서 꼴받으셨나요? 그럼 법사처럼 파격적으로 속성 종류만큼 무지개술사를 할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흥행사예요. 그래서 나온 카드 흥행사.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레스는 이런 카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레스는 시프가 아니야. 카레스는 시프가 아니란 말이야. 속성 두 개만 먹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무지개로 트는 거죠? 왜 갑자기 무지개로 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흥행사댁에 카레스를 넣을 수가 없어. 그래, 흥행사댁에 카레스를 왜 넣죠? 넣을 이유가 하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맞아. 그러니까 분명 이게 약간 그거 같은 거야. 그거 알아요? 마인드맵? 초딩이나 중딩 때 이제, 초딩이나 중딩 때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초딩 때 이제 수행평가로 많이 하는 거 있잖아. 그, 어, 그 막, 이제 무슨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이정환 이래가지고 막, 가지치면서 연상해가지고, 이거, 그거 하는 거 몰라요? 그거? 마인드맵. 이런 거 모르냐고. 이런 거, 초딩 때 많이 하잖아. 지금 약간 이렇게 된 거야. 자, 카레스를 만들었어. 카레스. 흠. 다중주문 속성이 있네? 다중주문 덱을 만들어보자. 카레스. 이 새끼 나가네? 그러면 나가 지원도 하나 줘보자. 이제 그러니까 이지랄 하고 있는 거. 분명 카레스에서 시작했는데, 막상 흥행사를 넣은 덱엔 카레스를 못 넣어. 막상 나가덱을 짜짤 카레스를 못 넣어. 그러니까 마인드맵 수행 평가 빵점짜리 마인드맵이지. 잘 만든 메 마인드맵이 아닌 거죠. 어우러지지 않는 마인드맵을 만드는 것. 그리고 법사 무지개덱도 어? 무지개 호환 카드가 졸라 많잖아. 예컨대 무지개하면 광역기 이게 창조물이죠. 무지개하면 필드 전개 이게, 이제, 감화죠. 정령 감화. 무지개 하면 원턴 킬. 이게 10%란 말이야. 무려 3장이나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럼 술산 얼마나 받았는지 볼까요? 꼬라지를 볼까요? 자, 다음 카드. 자, 다음 카드. 아, 예전에 받았던 거. 이거 있네. 끝! 없어요. 이게 끝임. 없음. 무지개 했을 때 좋은 거? 없어요. 나머지 카드? 없습니다. 미리 스포라서 안 보여드렸는데 없음.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신카드 중에 없습니다. 무지개 술사를 할수 있는 보상카드 한 장도 없어. 흥행사 한 장. 단한 장. 자, 술사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 컨트롤 술사 카드가 나와요. 갑자기 뜬금없이. 카레스를 내려면, 카레스를 내기 전에 좀 버텨야 되니까, 컨트롤 카드도 하나 줘야겠지. 자, 5만화, 냉기, 서리 장식물. 도발과 죽음의 메아리, 방어도를 사 얻는, 얼음 조각 정령을 둘 소환합니다. 5마나 2토큰, 팔방어도. 갑자기 컨트롤 술사. 갑자기 분위기 하이랜더 술사. 이것도 개밥이죠. 자,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자, 술사 다음 카드. 어? 방금 그거, 정령 두 마리 소환이네? 마인드맵 발동. 어? 방금 그 카드, 카레스, 컨트롤, 컨트롤 카드. 어? 이거 정령 소환이네? 정령 지원으로 간다. 정령 카드 봤습니다. 자, 3만화 38, 정령. 도발. 이 하수인은 영구히 빙결 상태입니다. 갑자기 침묵술사 카드를. 어? 빙결? 바로 또 이제 술사 제작자가 또 이거를 놓칠 리가 없죠? 바로 빙결 카드. 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여기가 마인드맵의 끝임. 신카드를, 신카드 칸이 아쉽게도 10칸이라서, 아쉽게도 신카드 칸이 10칸이라, 빙결 지원을 못했어. 아쉽다. 무조건 미니팩에 낼 듯. 빙결 지원카드 무조건 미니팩에 될 듯. 제가 볼때1 0 0임 마인드맵 더 그려나가기 시작 술사들 보니까 죽기는 선녀다. 자, 아직 신카드가두장 남았어요. 두 장을 보겠습니다. 자, 일단 관광객 먼저 입장한다. 봐야 돼요. 자, 악사 관광객, 느긋한 쿠키 3만화 2, 멀록해적악마사냥꾼 관광객이고요. 아군 하수인이 죽은 후에 그 하수인을 진화시켜서 다시 소환합니다. 갑자기 진화술사로 커브. <laughs> 갑자기 악마 사냥권 관광객은 진화술사로 커브 짬통의 신 심지어 이 새끼 멀록 <laughs> 제가 볼때 그거 누가 누가 굉장히 그럴듯한 추리를 했거든요 보세요 얘가 멀록이잖아 아까 그 카드 기억나요? 여기 보면 일러스트에 나가랑 멀록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누가 굉장히 그럴듯한 추리를 했는데 이거 원래 나가랑 멀록 얻는 거 아님? 라는 추리를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미니팩에서 빙결, 멀록, 술사 지원되나요? 근데 맞는 말 같아 아니 그럼 일러스트에 이 새끼들이 왜 있냐고 그잖아 존나 맞는 말같음 원래는 나가와 멀록이었는데 너무 신카드 약간 상부에서 꽃먹은 거죠 하스손 디렉터가 나와가지고 주술사 카드 어떤 새끼가 디자인했어? 그래서 꽃먹고 주문으로 변경 약간 이런 느낌? 갑자기 멀록 지원과 진화지원을 받는 쿠키 자 마지막 카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카드 판박이 패션 하수인을 진화시키고 그 하수인을 복사하여 소환합니다 복사진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게 진화되기 종류가 두 가지예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고코스트를 그 진화시키는 컨셉이 있고요 그리고 저코스트를 여러 번 진화하는 컨셉이 있어요 예컨대 이거 같은 게 이제 이제, 변신수, 변신수 맞나? 그, 세 마리 나오는 거. 변신수 진화고, 이게 이제, 나스리아 때 받았던 토큰 진화죠. 근데, 자, 이 와중에도 보라, 이 말이야. 판박이 패션은 이걸로 줬는데, 이 새끼는 이걸로 줬어요. 이 와중에 진화도 두 개로 쪼개서 줌. 아, 변신수가 아니라, 분신수입니다. 맞아요. 이 와중에도 쪼개서 줌. 그리고 그 와중에, 진화술를쌓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막 토끼, 분신수, 그리고 그사 하나 두개 나오는 거, 뭐, 사로나이트, 뭐, 이런 것들. 재료가 가장 중요해. 진화하는 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재료가 훨씬 중요한데, 그 와중에 재료는 안 줬어.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 이번 확장팩 술사는 하이랜더 컨트롤 한장 받았고요. 정령 한장 받았고요. 그리고 토큰 진화 한장 받았고요. 빅 진화 하나 받았고. 나가지원 하나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지개 지원 두개 받았어요. 자, 이제 아까 죽기 유저 나오세요. 아까 도네이션 하셨던 분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빙결 죽기랑 무지개 죽기를 쪼개서 내다니. 이거 혹시 주술사 카드 디자이너가 죽기로 옮겨 온 건가요? 유유 이지랄 하셨던 분 이제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한 확장팩에 지원 덱을 6개 지원 받는 새끼. 이 와중에 토큰지나, 멀록향 살짝, 이지랄. 역시 원조는 다르다. 이게 짬통이지. 이게 무지개고. 내가 볼 때, 약간 그게 있나 봐. 오히려 그런 거죠. 흥행사처럼, 이번 확장팩에서, 내가 지원해준 백타입 하나만큼, 월급을 반복합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술사 디자이너가, 블리자드랑 계약이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약간, 덱 타입을 여러 개 지원해 줄수록 보너스. 보너스를 반복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그렇지 않고서야 이지랄로 디자인할 수가 없어요. 이지랄이 아닌 이상 설명이 안 돼. 그리고, 죽기는 씨뭔 죄죠? 이 새끼는 그래서 뭘 지원받은 거임? 자, 죽기에 쓸 카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판막이 패션. 안 쓰고요. 녹는 정령. 야, 드로우 한장 추가. 미쳤다? 야, 냉죽에 공격 못하는 정령을 넣어서 3만화 1드로로 쓸 수가 있네? 이야, 공격을 스스로 못하는, <laughs> 공격을 스스로 못하는 어그로와 정확히 상반되는 카드를 넣어서 어그로덱에 드로울 한장더할수 있어. 무조건 넣으세요. 이야, 나가 지원. 악마, 아니, 죽음의 기사 나가를 쓸수 있어. 핵이 가지고 무지개 미쳤죠? 진짜 느긋한 쿠키는 애초에 되게 못 넣고요, 관광객이라서. 흥행사. 이야, 무지개 죽기. 어떻게 짜죠? 대가리가 전혀 안 굴려지는데요? 서리 장식물. 와, 111 무지개 죽기 할때 너무 든든하겠는걸? 5만화 2424 토큰 2개? 너무 2024년에 맞는 스펙인데? 세일렌 노래. 죽음의 기사가 참 좋아하겠네요. 카레스. 카레스? 냉기 암흑이라고 생각하면 뭐죠? 냉기 암흑. 하수인 셋 빙결로 만들고, 적하수인 2개 처치. 야, 빙결 두 마리 만들고 두개 처치하면 씹 서로 상반되잖아. <laughs> 심지어 빙결 후 처치야. 잠깐 어디 있어? 타지거 컨셉 하나씩 가져왔다기에. 아, 처치 후 빙결입니다. 다행히도. 즉 다행히도 처치 후 빙결이에요. 상대 하순이 네 마리 이상일 때두개 잡고 세 마리 얼릴 수 있네. 너무 쓰고 싶은데? 지랄 났어요. 내가 볼때때 지금, 지금 죽기도 비상임. 그러면 죽기가 없는 그 똑딱이 지원이라도 많은 가 한번 볼까요? 그나마 똑딱이 지원. 그래서 친구 잘 똑딱이 지원. 그러니까, 빙결 카드 어, 아니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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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 냉기 말해. 카드 아니고, 그리고, 암흑 카드 아니어야 되죠. 왜냐면, 이제, 냉기랑 암흑은 이미 죽기가 가지고 있어. 냉기, 암흑이 아닌 카드 모이나 뭐 봅시다. 자, 일단, 몰트 마그마. 옛날에 공개했던 거. 화염 한 장. 자, 그 다음에, 뭐 있죠? 야, 자연! 아, 아. 타고난 소지를 되게 넣을 수 있어. 와, 너무 부럽다. 개쓰레기 똥카드를, 이거를 굳이 넣어서, 굳이 똑딱이로 서치 가든. 다음 카드 뭐 있죠? 다음 카드. 이건 냉기인데? 없어요. 없어. 없어. 자, 똑딱이로 대게 넣으면, 똑딱이를 좋게 쓰는 방법. 1. 몰트 마그마를 대게 넣는다. 2. 암흑, 냉기, 마그마. 3서치를 한다. 와, 너무 좋다. 감탄한다. 3서치밖에 못해. 우리가 모두 똑딱이를 처음 봤을 때 카드 공개 첫날 때만 해도 와 똑딱이 이걸로 주술사 뭐 화염의 냉기에 뭐 자연의 뭐 비전에 이러면 주술사가 이번 학장팩에 주문 타입을 여러 개 받으면 막5서치도 하겠는데 어3서치 개같이 3서치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이래서 이래서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도저 도적 친구 누구였죠? 성기사. 배풀지 않는 친구를 만나서 둘이 술한 잔하면 맨날 성기사가 돼야 함. 이 새끼는 지는 잘 사는데 안 내는 거죠 도적 이 새끼는. 그리고 주술사, 죽음의 기사. 가난한 친구를 만나서 둘이 술한 잔하면 맨날 죽기가 돼야 함. 그러니까 좀좀 좀 다르지. 도적은 지는 잘 살아. 술사 이 새끼는 지도 못 쌈. 지도, 지도 줄게 없어서 못 주는. 근데 둘다 유쾌하진 않죠. 이번 확장팩에서 관광객을 못 받은 새끼들이죠. 사실상. 아무튼 좆 됐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술사 죽기 카평하다가 갑자기 도혐을 해서 죄송한데 한 번만 해도 될까요? 아니, 이거 봐봐. 쿠키도 그렇고. 지금 보세요. 지금 관광객들 어떻게 나와서. 쿠키. 지금 오이 마사지하고 있잖아. 그쵸? 휴양지에서. 이거 코코넛 마시면서, 그죠? 봐봐. 똑딱이는 똑딱이는 지금 이거 그 하와이안 셔츠 입고 있잖아. 여행 와가지고 부채 들고서. 그리고 리네사는 지금 뭐 어? 지금 썬탱 중이잖아요. 지금 수영복 입고, 그죠? 모든 관광객들이 다 이렇거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관광객이 다 이렇단 말이에요. 소환사 다크메로 얘도 지금 수영복 입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단 말이야. 근데 도적 관광객을 보겠습니다. 이 새끼, 이 새끼 일러스트, 도대체 관광이랑 뭔 상관이죠? 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그냥 도적 전설로 디자인한 다음에, 그냥 껴넣은 것 같다니까? 그냥, 도적 전설로 만들고, 마에스트라를 원래 성기사가 쓰는 건, 일터입니다. 좀 곤란한데? 성기사가 못쓰게 뭐 하려면, 억하죠? 그럼 관광객으로 내면 되잖아. 그럼 못쓰잖아. 이 내가 볼땐 이지랄로 관광객으로 준게 아닌가? 전혀 관광지와 상관이 없는 맛있게 관광객 받은 직업이 지금까지는 별로 없어요. 관광객으로 야 이거는 좀 맛있게 쓸수 있겠는데? 내가 볼땐 드루? 한번 보자 다시. 그리고 아닌... 카드가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아마 전사가 드루 카드 받은 것도 궁합이 괜찮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둘다 컨트롤이잖아. 그리고 얘네들도 궁합이 나쁘진 않았어. 법사가 성기사 카드 쓰는 것도 나쁘진 않았거든. 얘네 셋이 이 전사 드루 드루 법사, 법사 성기사 얘네들이 약간 진정한 의미에서 관광객을 잘 받았고, 성기사 이 새끼는 친구를 너무 못 사귀었고요. 도적 이 새끼는, 도적 이 새끼는 관광객을 받긴 받았거든. 그러니까 좋게 받긴 했어. 왜냐면 애초에 흑마 직업 카드에 도적 카드가 있잖아. 어둠을 마시다는 흑마는 못 쓴다니까. 대놓고 도적 쓰라고 준 카드잖아. 대놓고 그냥 지 카드 한 장을 남의 직업에다 그냥 꽂아 넣었어요. 미친놈이라 이 새끼는. 근데 그래도 별로 안쓸것 같긴 해. 그냥 관광객만 쓰지. 그냥 가장 노력했잖아. 이기적인 새끼죠. 분명 관광객은 다른 직업 쓰기 위한 제약 카드로 받았어. 다들 별로 안 좋아. 관광객 자체는 별로 안 좋게 받았단 말이죠. 근데 유일하게 관광객만 되게 넣을 법한 직업이 이 새끼죠. 이 새끼고. 그리고 얘네들도 그나마 흑만 좀잘 받았다. 그나마 흑만 좀 괜찮네요. 흑마. 네, 얘네 세 개랑 흑마. 죽기는 진짜 친구 잘못 사귀었고, 얘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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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못 사귀었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공개가 될 카드들. 원래 방광지 잡상인들은 <laughs> 어그로 대기 사제 카드 쓰기랑 관광지에서 사제가 관광지에서 어그로 카드 쓰기. 이두 개는 호흡하자 진짜 호흡하자. 정신 나갔죠. 뭔 생각으로 엮은 건지 아직도 모르겠음. 이두 개는 진짜, 진짜 망했죠. 이두 개는 기대도 안 든. 그냥 이 사이에 사제가 껴서. 아니, 지들끼리 연결됐으면 대박이거든? 지들끼리 연결되면 대박인데, 갑자기 사제가 갑자기 껴가지고 개 비호감작을 해버리는. 아무튼, 이번에 관광객이 썩 맛있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또 그냥 어그로 맞기 원툴 할앤술사 할것 같아, 또. 또 그냥 어그로 맞기 원툴 할앤술사. 와, 할앤술사 지원카드 한장 받았다. 개꿀. 이지랄 하면서 할앤술사 할 듯. 할앤술사에 뭐 카레스도 괜찮을 수도 있죠. 뭐, 어떤 주문, 어떤 카레스가 될지는 나와봐야 알겠지만. 카레스, 마그마, 장식물 정도 넣고, 와. 이번에도 어그로 맞기 원툴이네. 개꿀. 이러면서 어그로 맞기할 듯. 쿠키 개쎄 것 같다고요. 진화하는데 3코 드는 거는 그렇게 맛있지 않아요. 그니까 태고의, 태고의 파도잖아, 3코면. 3코면 태고의 파도 코스인데. 그리고 아고다수인이 죽은 후가 절대 진화 상위환이 호 아니야. 이건 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죽으면 진화가 그냥 진화랑 절대 상위환이 호 아니야. 왜냐면, 1. 안 죽을 수도 있어. 예컨대 이제 그냥 진화는 안 죽이려고 하는 그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냥 진화는 안 죽이고 체력을 남겨놓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근데 죽으면 진화는 그냥 무지성으로 박으면 돼. 상위 호환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죽을 수도 있어. 내가 데미지가 더 높으면. 그러니까 일부러 죽이기 위해서 일부러 손해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한데 그냥 진화는 보통 내자마자 진화하는 게 역사적으로 가장 효율이 좋았습니다. 죽으면 진화를 어떻게 바로 진화시키죠 속공 말고. 그니까 이게 느긋한 쿠키는 그니까 예컨대 지금 정규에 없지만 사막 토끼나 아니면 이제 분신수처럼 진화하라고 만든 애들이랑 같이 호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쿠키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그냥 미드 술사가 어! 필드에 마침 하수인이 남았네. 그럴 때 재활용 카드라는 거예요. 그니까 쿠키는 완전 다른 느낌의 진화 카드예요 그니까 얘는 엄밀히 말하면 진화술사 카드가 아니야. 미드술사 카드인 거야, 얘는. 얘는 미드술사 카드인 거지, 진화술사 카드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오히려 진화 호환 카드랑 안 맞는, 굉장히 묘한. 아무튼 절대 쿠키가 그냥 진화의 상위 호환이 될순 없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는 거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술사가 오늘 카평 든든하게 해줬네요. 그냥 개망쳐가지고. 자, 다음 카평은요, 이제 카드 공개가 좀 더디게 됩니다. 다음 카평은 무려 9일이에요. 그래서 9일날에 악사 하나만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게 직업이 11개라서 제가 미니 카평을 한 번은 한 개를 해야 되거든요. 직업 한 개만. 그래서 다음 카평을 악사만 하겠습니다. 9일날에. 왜냐면 이때 두 개를 하려면 또 10일까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템포가 좀안 맞아서 9일에 하나? 11일에 하나 약간 이렇게 해야지만 템포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가평은 7월 9일입니다. 화요일이죠. 다음 가평 7월 9일 여기까지 예고드리고 오늘 가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